죽을 때가 돼서 그러는 건데요? 대상다 망해라! 하찮고 사라질 것들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? 멸망은 내 권한이라니까? 너 나한테 반했지? 뭐? 맞네. 아니거든. 왜? 진짜 아니거든? 넌 시비를 걸어야 쳐다라도 보는구나. 그니까 너도 시비를 걸어야 쳐다보네. 너 원하는 게 뭐야? 멸망. 저 찍는 거예요. 이건 나가면 안 되니까. 자, 다시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탁동경 역을 맡은 배우 박보영입니다. 난 인간이니까 너를 사랑해 볼까 해. 그럼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. 또한 원대한 꿈이나 목표 없이 살아가다가 죽음을 앞두고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캐릭터입니다. 레이디 퍼스트로 인기 씨부터. 왜요? 왜?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멸망을 맡은 서인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럼 제대로 하자. 날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진 만큼. 어떻게? 키스라도 할까? 멸망은 오케이. 사람이 아니고요. 운명이야.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은 캐릭터입니다. 오늘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. 네. 차주익 역할을 맡은 이수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작가님 글 다 봤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. 새로운 남자. 그거 도와줄게요, 내가. 출판사의 팀장이고요. 굉장히 본인의 일을 잘하고 계획적인 인물입니다. 녹화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사람 좋은 모습으로 하면서 온다. 자. 심각하게 일하는 척. 뭐라고 해야 되죠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형규 역할을 맡은 강태우라고 합니다. 너무 걔가 좋았거든. 그래서 너무 쪽팔렸거든. 내 자신을.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이 부담이 커가지고 이 인터뷰 까먹고 있었어요. 너무 변명을 많이 하죠. 아니에요. 나진아 역을 맡은 신도연입니다. 작정하고 되면 그게 사랑이냐. 그런 얼굴, 그런 몸, 그런 미소, 그런 순간을 만나는 거 엄청 어렵거든? 안 쉬워!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러브라인이 생겼는데요. 예쁘지만 또 아픈 장미꽃 길을 걸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진짜 이쁜 예술만 잡혔어. 저는 항상 대본을 고를 때 첫 번째가 재미거든요. 재밌었어요. 정말로 재미있었고. 야, 너 진짜 눈 피해가질래?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마음에 약간 동요가 있었어요.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. 굉장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꼭 해야겠다. 드디어 때가 왔구나. 화석에서 몇 분 뵀었어요. 전작들을 공통된 감독님이 계시거든요. 꼭 한번 해보고 싶다, 같이. 서인국 배우님이랑 연기를 하고 싶기도 했었고 또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작품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아주아주 기대가 크고 너무 영광이고 잘생긴 거 아는데 바빠서.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? 네가 먼저 하던데? 제가요? 네가 태어난 날 너는 누군가의 소망이다. 악몽인가? 다혜민이 악몽이지. 나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어? 네가 선택한 거야. 원래 너 같은 것들은 너밖에 모르지? 내가 얼마나 남밖에 모르는지 넌 몰라. 제가 엄청 생각을 했는데요. 사람. 멸망. 심쿵 엔딩. 마음의 소리. 앞에서 다 했을 것 같아. 뭐 소원 더 주세요 이런 거. 소원을 더 많이 들어달라고 하겠습니다.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. 50년 더 살게 해주세요. 저 오래 살고 싶어요.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좋은 기억만 간직할 수 있도록. 제 주변 사람들이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. 네, 안녕하세요. TVN 시청자 여러분. 2021년 TVN 새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